우리 주린이들 직접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고 싶은 마음들이 강력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어떤 걸 사냐? 네. 그런 건 이제 아마 베어링 자산 운용도 뭔가 전략이 있으시겠죠. 네네. 저희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그 아무래도 저 좀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하니까 자산가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부자들 옆에만 잘 따라다녀도 맞아. 조금은 괜찮아. 네.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신대요 그분들은 지금? 저희 노리스 센터에서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세 가지 시장을 보게 되는데 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 우리 이지선 제자 우리 지선 제자를 만난 지가 온 이제 2년이 돼가는구만. 선생님. 아니 2년 전에 우리 거의 같은 위치 아니었어요? 거의 같은 위치라니 무슨 소리 무슨 망발인가? 아 그렇지 않아. 재산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 너무 달라져서 저 살짝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나는 큰 전략이란 걸 스트래티지를 갖고 가는 거고 네. 우리 지선 제자는 그때그때 임박해서 뭔가 그냥 주식으로 어떻게 돈 벌 생각 이런 것만 하지 않았나. 제가 너무 가볍게 주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좀 미성숙했다. 그래 내가 끊임없이 뭔가 가르침을 주긴 했네만 네. 잘 생각해보니 나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네. 아 그래요? 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거야.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 첫 번째 잃지 말라. 그걸 저는 지금껏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아,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계속 구해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잃진 않잖아. 네, 더 이상 잃지 않고 있죠. 그 잃지 않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말이지. 네. 나의 돈, 나의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전쟁을 혹시 해봤나 우리 이지선 제자는? 뭘요? 전쟁이라는 걸 해보진 않았겠지. 안 했죠. 전쟁을 해보면 항상 나의 병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거의 좌우하고 간다고 보면 되네. 넵. 네. 그래서 오늘 그 병력 배치를 네. 할 전문가를 내가 하나 모셨어. 그래서 우리 지선 제자에게 네. 큰 전략을 오늘 한번 좀 알려주려 하네. 괜찮겠나? 저 마이너스 20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네의 자산이 지금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가 있는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 네. 그래서 우리 이지선 제자를 위한 자산 배분 이쪽에 아주 특화된 전문가를 한번 모셨어요. 네. 한번. 같이 맞이해 보시겠나? 네. 베어링 자산운용의 박종학 대표님이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어링 자산운용. 혹시 이지선 제자는 들어봤나? 못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베어링 자산운용.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네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네. 네.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가? 네. 일단 여러분들 만나 뵙겨서 정말 반갑고요. 네. 저희 베어링 자산운용 회사를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뭐 주식 채권 뭐 일반 그 뭐 전통 자산에서 그다음에 사모 대출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대체 투자까지 네. 광범위하게 이렇게 투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리 한 500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조 원? 네네. 국내에서는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한 14~15조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액티브 주식형을 네. 운용하는 거고요. 뭐 나름대로 업계에서는 선두 주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 변액 보험을 도입한 그 메트라이프하고 네. 오랜 기간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내에서 변액 보험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변액 보험 아마 잘 모르지. 아, 알죠. 왜 몰라요. 아, 변액 보험 하나? 변액 보험 제 남편이 가입했어요. 뭐야? 모기는 변액 보험이. 잘 모르겠네. 변액 보험이죠. 변액 보험이 이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지. 아니 네. 베어링이 그러면 저 버틴다 뭐 이런 베어링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네. 이제 영국에서 베어링가라는 패밀리에 아, 따서 처음에 260년 전에 생긴 아이고, 회사입니다. 오래됐다. 이렇게 네. 큰 돈을 굴리는데 저 같은 주린이는 왜 못 들어봤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 아주 좋아. 네. 뭐 저희는 이제 공모시장에서는 네. 사실 뭐 고배당 주식형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베어링이라는 네.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아~ 그래서 비교적 이제 뭐 중간에 그 전에 이제 다른 회사로 있다가 베어링으로 바뀐 지가 아마 아주 오래는 안 돼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업계에서 뭐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 바꾸셔야 됩니다. 네. 소비자가 모른다잖아요. 반성하셔야죠. 네, 열심히 이렇게 3프로에서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일단 뭐 우리 베어링자산운용의 박경학 대표님이 워낙 시장을 보시는 또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이 또 있으시니까 네. 지금의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한번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지선 제자의 네. 재산 한번 늘리는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네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 혹은 뭐 경제 상황 뭐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경제나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사실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네. 우리가 뭐 그 변종이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일까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전 세계의 좌측 그래프는 지금 1일 그 확진자 숫자고요. 네. 오른쪽은 1일 사망자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1일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근거로 해서 WHO에서도 최근에는 올해 아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네.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그런 비율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그 확진자 수가 최근에 늘어났을 때 제가 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뭐 쇼핑몰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보면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가게에 보면은 새로 사람을 찾는 We are hiring이라는 뭐 이런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구인 공고 같은 것도 많고. 네네. 그래서 보니까는 경제에 그다지 생각보다는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미크론 기화로 해서 네. 향후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뭐 좀 잦아들게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해왔던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쪽의 훼손이 조금씩 복구돼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뭐 인플레이션의 요인 같은 것들도 조금씩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요 측의 그 이유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인플레이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성장이 그에 상응해서 뭐 생겨난다 그러면 증시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모멘텀은 좀 줄어들겠으나 네. 레벨 측면에서는 그동안 뭐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좀 높은 수준. 그래서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연착륙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페드가 어떤 정책을 향후에 펼쳐갈 것인가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뭐 최근에 시작한 테이퍼링부터 정책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몇 회를 올릴 것인가 얼마나 네. 강하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왔던 그 페드의 그 미팅 회의록에서 네. 나왔던 뭐 QT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아마 당분간은 그런 향후에 그런 어젠다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시장은 횡보 내지는 약간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정리됐어요?
어때요? 아, 여기까지는 충분히 잘 따라갈 수 큐티 있죠. 큐티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물어보려고 했어. 딱 거기 내 걸릴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진짜 나를 너무 잘하는군요. 네. 큐티가 뭔가요? 큐티는 예, 퀀터테이리브 타이트닝이라고 해가지고 양적 네. 긴축을 의미합니다. 아.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을 네. 이제는 돈을 회수해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정책 금리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뭐 이제 소위 대차대 조표를 좀 축소한다는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 네. 시장에서 채권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통해서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이제 돈을 걷어들인다 아 그렇지 네네. 돈을 풀었던 걸 다시 이제 걷어들인다 네. 네. QT 네. 양쪽 완화는 이제 QE 많이 이제 많이 하시네 옛날의 정프로가 네. 아니네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 경제는 아마 올해 코로나 변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정도 그다음에 패드가 어떻게 대응들을 하는지 뭐 이런 것 정도가 이제 좀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 네. 계신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아마 좀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변동성이 네. 있는 하지만 그렇게 위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좀 더 좋게 보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 좀 산화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뭐 좀 저는 이제 빠질 때 좀 약간 길게 보는 걸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좀 보고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상반기에 예, 좀 이렇게 하락할 때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생각이라고 봐봐요. 딱 딱딱딱딱 전략이 나오잖아. 상반기에 근데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어떤 걸 사냐? 네. 뭐 그런 건 이제 아마 베어링 자산운용도 뭔가 전략이 있으시겠죠. 네네네. 뭐 삽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매크로나 전체 환경 같은 것들이 증시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대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제대로 예측을 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회의적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 뭐 페드에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3월 달에 올해 뭐 심지어는 서너 번 뭐 인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아무도 거의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매크로 환경을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단에서 기업의 실적을 보고 좀 긴 호흡으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 중장기 어떤 마켓 사이클을 지나서도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건 이제 저희 주 특기로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사실 어떤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신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시장에 이제 나왔을 때 이 기업이 정말로 비즈니스로 연결해가지고 성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기존의 테크 회사인데 어떤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에 위협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의 기업을 평가를 하고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저희들이 찾아내고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식을 바라다 볼 때는 소위 가치나 성장이나 이런 거를 다 망라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런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섹터들은 뭐 금융 섹터라든가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IT 반도체 쪽, 그다음에 좀 많이 좀 조정을 보고 있는 중소형 헬스케어 주식 등 지금 뭐 이런 다 얘기하시는 좀 거거든요. 네. 선생님 지금 다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왜 빼는 것도 좀 있는데 왜? 네. 금융, 에너지, 자동차, IT, 헬스케어. 네네네. 요 정도를 이제 좀 괜찮게 보고 계신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최근에 은행주를 샀어요. 네네. 은행주 왜?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아, 몰라요 그냥. 샀을 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그래프를 봤는데 꼭대기가 여기면 쭉 내려와서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해서 샀죠. 아, 많이 빠진 게 나의 매수 이유가 됐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도 헬스케어 때문에 힘들었다면서요. 헬스케어는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늘 몇 프로 빠졌어요? 아, 사실 오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한가가 나왔어. 하한가를 맞아갖고 내가. 물 한 잔 드세요. 네. 벌컥벌컥. 네, 그럼 이렇게 투자 경력이 많지 않은 우리 네. 이지선 같은 우리 주린이들.
직접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고 싶은 마음들이 강력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럴 때 물론 이제 그 조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줘보십시오. 또 하나 네네. 여쭤볼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현금 비중이 75. 나머지는 주식. 그래서 현금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너무 높네. 너무 높죠. 현금 비중은 5% 미만으로 가. 그럴까요? 70% 다 고? 무조건 거지. 아이고 현금 갖고 뭐 할래. 역시. 네네.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지난 그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많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포모. 뭐 그래가지고 약간 나만 혹시 소외되는지 않냐 이래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뭐 대박을 소위 뭐 터트릴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투자를 임할 때는 처음부터 성공하기보다는 네. 처음부터 경험을 쌓아가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을 다 하면서 실수를 좀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투자하는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단타를 하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하고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서로 시각이 틀린데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저희들은 평생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어떤 거냐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배분을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중요한데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수익을 얻어내느냐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거의 91%가 자산 배분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적금, 그다음에 뭐 보험, 주식 이런 걸 다 망라하거든요. 네.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투자 의사결정은 사실 단타로 해서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평생 하는 그런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달리기로 따지자면은 무슨 스프린트 하듯이 100m를 경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네. 긴 호흡으로 마라톤 하듯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투자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뭐 대박을 받다가 또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투자자가 수익을 뭐 좀 약간 가상적입니다만은 10% 수익을 10년 동안 낸다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 해는 50% 수익을 내서 상당히 많이 냈다가 그 다음 해에는 30% 손해를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두 개의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면 이거를 기하평균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0%인데 두 번째는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매년 매년 대박 냈다 손해 냈다 이거보다는 약간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집중 투자보다는 약간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장기 투자에서 네.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동그라미 그래프에서 네. 보면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이 거의 뭐 90%고 나머지 뭐 내가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아니면 아무리 내 마켓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도 그거에 의해서 벌 수 있는 건 매우 비중이 작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나 역시. 역시. 네네. 이게 벌써 90년대 초에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고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리서치 자료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산 배분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지선 제자, 네. 네, 조금 더 그래도 나니까 좀 말을 해주자면 네. 주식 이거저거 산다고 그 자산 배분이 아니네. 주식을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뭐 SK 하이닉스도 사고 삼성전자 사고 네. 이렇게 두 개 나눠 샀으니까 자산 배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의 뭉텅이로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채권이 됐든 금이 됐든 네. 아니면 뭐 코인? 코인? 아. 여튼 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네. 이렇게 그 섹터별로 좀 나눠 놓는 게
물론 이제 주식 안에서도 또 이제 나눌 수는 있죠. 근데 그 나눌 네. 때도 그러면 성격이 좀 다른 친구들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주를 샀으면 하나는 성장주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비슷한 애들끼리 같이 사버리는 거는 네. 폭망의 지름길이다. 자 여기서 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요? 네.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주식 몰빵이야. 저는 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렇구만. 그러면 그 대체로 어떤 프로세스로 개인 투자자들이 네네네. 하는 게 그래도 좀 추천할 만하다라고 네네. 보시는지. 네,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배분이고 그 안에서도 결국은 위험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그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주식이고요. 네. 주식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얼마나 어느 비중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라든가 또는 투자 경력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보면 밤에 잠을 잘 때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해도 잠을 그래도 설치지 않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뭐 좀 굉장히 간단한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느 변동성을 지나서 그 변동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결국 장기 투자하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왼쪽에 지금 검은 데가 이제 최대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최저 수익률이 녹색이고 그다음에 평균인데 이거를 각각 1년, 2년, 3년, 5년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다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 전 세계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리서치한 자료인데요. 지금 1년을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최대와 최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길게 가다 보면 최저 수익률이 0%보다 위다. 이 얘기는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최대 수익률을 유지하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을 가져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야 위험 프리미엄을 내가 결국은 가져올 수 있는 뭐 이런 결과로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할 거냐는 부분인데 이제 되게 처음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잘 아는 산업 또는 내가 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런 데 뭐 기업이든 산업이든 잘 알고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투자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도 배워가면서 조금씩 저변을 넓혀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돈을 얼마를 언제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네. 목돈을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또는 뭐 레버리지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목돈이 아니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때그때 투자를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증시든 어디든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거에 맞도록 또 자산 배분을 하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개인 초보 투자자들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주린이 할 때 27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아, 270만 원. 그 문제 맞춰가지고 그죠? 아, 그랬지. 그게 그랬지. 제가 딱 하나의 계좌를 거기서 계속 그 돈을 굴리고 있거든요. 그 돈이 거기는 다른 돈도 안 투자하고 일부러 그냥, 안 넣었구만. 예, 속지 않았어. 그렇죠. 선생님의 제 1 원칙 잃지 말라만 계속 따르면서. 지금 얼마 됐나?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죠? 아, 역시 내 진짜 보람이 있구만. 진짜. 난 그게 만약에 270에서 뭐 예를 들어 2,700만 원이 됐다. 그럼 난 자네랑 손절이네. 뭐야? 아니 그렇게 막 무슨 막 뻥튀기 되고 이런 걸 난 원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2년 정도 걸려서 여기 한 270이 400 정도 됐다. 가장 난 좋은 수익률이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2,700 저한테 2,700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야. 내가
270넣었는데 이게 540이 됐잖아? 갑자기 한 달 만에? 네. 그러면 아 이게 270이 아니라 2700을 넣었으면 5400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네. 이제 완전히 이제 투자 인생으로서는 끝이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딱 좋아. 너무 좋아.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거에 완전 공감하는 게 잠 잘 때 사실 소액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도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딱 그 정도의 선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이면 그렇지, 저는 아마 팔았을 거예요. 네. 무서워서. 그러다 이제 점점 조금씩 그 감내할 수 있는 강도가 커지고. 네. 그래서 예, 나중에는 정말 억대를 그렇지.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리밸런싱. 네. 이거 항상 이게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네. 거. 아, 근데 이 리밸런싱을 내가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내가 잘 못 가르쳐 준 게 마음이 좀 아파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아,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면. 자, A 자산, B 자산, C 자산 있잖아. 네. 100만 원씩 각 넣었어. 네. 300만 원으로 했다 쳐. 네. A, B, C에. 네. 5개월 지났는데 A는 150이 됐고 B는 50만 원이 됐고 C는 뭐 3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나의 그 포트폴리오 자산 전략이 있다면 A에선 약간 줄이고 B에선 좀 더 늘리고 C에서는 좀 많이 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뭐 훨씬 더 많은 저 전략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아직도 한 방을 꿈꾸거든요. 네, 네. 아 진짜 선생님도 한 방 꿈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한가를 맞았겠지. 이렇게 고수익을 좀 바라는 주린이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그 유혹에 시달리는 주린이들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쪽. 저희 이제 투자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 약간 마켓 타이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향후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마켓 타이밍인데 사실 그런 유혹을 많이 사실은 겪게 되죠. 뭐 시장이 보니까 금방 급락할 것 같아. 또는 아 이거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켓 타이밍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뭐 과거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리서치 자료긴 한데 한 70년 이상을 매월 기준으로 해서 한 800개월 이상이 되는 그것 중에 35개월이 이제 가장 좋았던 그 35개월을 만약에 내가 마켓 타이밍을 하느라고 거기에 투자를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급락이나 급등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맨 좌측에 보면은 그냥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꾸준하게 그냥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 그 1달러가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8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 30번을 마켓 타이밍 하느라고 못했다. 35번을. 그렇게 되면 16불밖에는 벌지를 못합니다.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이 마켓 타이밍을 잘못하게 됐을 때 그 받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걸 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어느 기간 중에 가장 높은 데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면 제게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켓 타이밍을 정말 아주 최악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겠죠. 고점에서만 샀다 네. 이거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최저점이에요. 나는 마켓 타이밍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간 중에 가장 최저점에서 투자를 한 경우. 이 두 경우를 만약에 오랜 기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점에서 한 해가 수익이 엄청나게 너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을 걸로 네네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한 자료를 보게 되면 25년간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얼마가 차이 날까 보니까 정말 마켓 타이밍을 잘한 사람은 10.43%고요. 연유라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마켓 타이머 이 사람은 8.86 거의 9%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적립식을 할 경우에는 뭐 여유 자금을 수시로 넣는 이런 투자로 할 경우에는 굳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뭐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시장을 뭐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려울 때는
약간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뭐 그런 상품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변액보험을 처음 출시한 게 메틀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메틀라이프하고 한 거의 15년, 20년간을 이제 같이 파트너십으로 지금 같이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변액보험 시장을 저희들이 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변액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 그다음에 오랜 기간의 트랙 레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액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전략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배당하고 가치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 해외 주식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형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전략이 국내 보험시장에서 변액보험시장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 들이고요. 그다음에 성과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최상위급에 항상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잘해서 분산 투자, 그다음에 뭐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들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변액보험을 통한 이런 원칙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런 솔루션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네. 할 생각입니다. 변액보험이 뭐예요, 근데? 네,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네. 2부에서 더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보험과 네. 투자의 기능이 네.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변액보험이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도. 아 그래요? 네. 알아? 연금 같은 거예요. 그 뭔데 그게?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죠. 이해했죠. 네, 특별히 마켓 타이밍 맞춰봐야 최악으로 한거나 큰 차이 없더라. 네,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만약에 네. 산다고 치면 네. 정말 뭐 귀신 같은 능력이 있어갖고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 팔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뭐 그거 해도 당연히 수익률 좋겠죠. 네. 그러나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소액씩 점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고 적립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아주 괜찮은 방법이 될 텐데 네. 그중에 하나가 또 변액보험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박종학 대표님 모시고 정말 오랜 시간의 어떤 그 통계를 통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른 선생님 또 모시고 네.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볼 테니까 지선제자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네. 지금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서 네. 다음 시간을 좀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25년 장기 투자해서 늙었을 때 25년 지나면 선생님 몇 살이에요? 그럼 이제 한 쉰 하나쯤 되겠지. 그래요? 저도 전 마흔 몇 살이라서 시간 많네. 자,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함께해 주신 베어링 자산운용의 우리 박종학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임자. 3프로 TV에서 임자를 모집한대 그려. 아니, 웬 임자? 바발 흑임자 아니고? 아니요, 적임자를 모집한다잖여. 같이 일할 적임자. 저희와 함께 백년화 편을 드실 인재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두아르도. 우리와 함께 에두아르도를 입을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자, 우리 지선제자. 네. 전반전에 우리가 전반적인 오늘의 시장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네.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공부 어떻게. 네. 복수를 좀 했나? 하고 있었죠, 계속. 네,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 변액보험. 변액보험. 변액보험이요? 네. 그거 어떻게 좀 알아왔어? 어떻게 됐어? 아니, 안 알아왔어. 이제 알려주신다고. 네,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은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장기. 분산해서 특별히 타이밍, 마켓 타이밍 노리지 말고. 네. 자산 배분을 잘 하자. 아, 그건 좀 충격이었어요. 25년 동안. 아, 네. 저점에서 산 사람과 고점에서 산 사람이 큰 차이 없더라. 네. 역시. 그러니까 너무 고점 샀다고 서러워할 것도 아니고. 네. 저점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자, 이제 자산 배분의 또 중요한 키워드였던 변액보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분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리 조영호 헤리티지 랩장이라고. 매트라이프에서 오셨는데. 랩짱 뭐 이런 건가? 랩짱이 난 랩을 잘하시는 모양이야. 예. 조용호 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용호. 요요. 요요. 증권 투자 상담사 요. CFP 요. 자격이 많으세요. 자격이 많으신 분인데. CFP는 뭡니까? CFP? 예,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라고 해서요. 예,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재무 설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재무 설계. 네. CFP 그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시기도 하고 증권 그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 거예요? 주로 자산가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 제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지금. 아. 합니다. 방금 자산가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이요? 아, 그럼요. 아, 저 같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시는군요. 네, 저희 센터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넌 안 돼. 20년 뒤에나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네. 제가 미리.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 노리센터에서는 일정한 이제 자산이라든지. 아, 네. 소득이 갖춰져야만 이용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감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아, 진짜요? 제 실체를 보시면 당장 문 앞에서 꺼지라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제 계좌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오늘 하한가 맞았습니다, 제가. 네. 자, 여튼 우리 조영호 팀 랩장님과 함께 일단 변액보험이 뭐 매트라이프 얘기도 좀 잠깐 이따 할게요. 네. 변액보험이 뭐예요, 정확하게? 액이 그러니까 금액이 바뀌는 보험 같은 느낌인데 저 글자상으로는. 네. 뭐예요, 정확하게? 예, 네, 변액보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를 예, 운영하는 방식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를 받게 되면은 금리를 운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운영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2000년 후반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 들어와서 이제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뭐 안정한 금리 1, 2% 네. 예적금보다는 예, 투자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예, 수익률 높이 받을 수 있는 예, 펀드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험료의 일정한 부분을 예,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 상품. 그게 이제 변액 상품이죠. 아, 그게 변액 보험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낸 보험료가 있고 그 보험료들 쭉 모아놨다가 내가 이제 불의에 뭔가 뭐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제 보장받는 이게 이제 전 기본적인 보험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통적인 컨셉 예. 맞습니다. 아, 근데 그거에서 내가 낸 돈 중에 일부를 또 수익률이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등에 투자를 해갖고 예. 저에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돈을 더 늘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네. 예. 운영하는 방식을 예. 예. 금리로 하다 보면은 예. 예. 저금리 시대에서는 1, 2%로 만족할 만한 보험금을 타기에는 그렇겠죠. 이제 조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대처가 네네네네. 안 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익률을 높이고자 네. 투자형 상품에 일부 투자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좀 높이자는 취지가 맞는 거죠. 네. 저는 주린이의 생각으로는 그럼 좀 전에 25년간 개인이 그냥 꾸준히 내 계좌에 돈을 그럼 되지. 넣으면 뭐하러 되지. 뭐하러 변액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네. 예,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간접적인 투자 방식을 많이 권하고 예, 장기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종목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되고 장기간에 그걸 예, 모니터링 한다라는 건 네, 현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 간접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을 원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장기간 운영하는 운영사에다가 네? 내가 맡기는 형태가 어떤 변액보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그럼 네. 내가 펀드 같은 건 증권회사에 맡기지 ETF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지만 네. 변액보험은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다가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저는 변액보험 남편이 가입해서 네. 그 옆에서 지켜봤는데 변동성이 되게 큰 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편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요번에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연락도 심지어 와가지고 아, 투자 상품을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변액보험도 있고 정액보험 보험도 있어요? 예. 나머지는 다 정액보험인가? 일반적으로 금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액보험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그렇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변액보험에 대해서 갑자기 좀 궁금해서 네. 우리 랩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뭐 그 회사 자랑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예. 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러 오셨잖아요. 하세요 빨리. 예, 랩으로 네. 해주세요. 네. 매트라이프. 요. 네. 예, 매트라이프는 1868년 뉴욕에서 창립한 미국 보험회사 1위 생명보험회사고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네. 현재 자산 규모는 785조 정도 규모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생명보험 시장에 훨씬 더 높은 규모로 갖고 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전문 투자 운영 전담 조직이 있어서 네. 여기 900여 명의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과 유수의 금기관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네. 2003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출시하면서 변액보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최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매트라이프 빌딩이 그 뉴욕 그 저 맨해튼 가면 맨해튼. 굉장히 그 유명하게 서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 매트라이프 생명 그 빌딩이. 아, 그럼 변액보험 시장이 엄청 크겠네요. 예, 엄청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긴 하는데 네? 국내에서는 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럼
나 같아도 이제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내가 금리로만 보장을 받는 그거보다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막 운용하는 운용해서 어떻게든 좀 금액을 늘리는 변액보험 쪽에 더 혹하긴 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냥 안정적인 것보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낸 돈이 예를 들어 뭐 한 1억을 냈는데 그보다 더 적게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변액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대체로 어때요? 시간이 이렇게 쌓인다고 저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25년 정도 지나면 근데 변액 자체가 되게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마이너스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예. 마이너스 나는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지. 아 그래요? 어때요? 예, 아까 이제 박종원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네. 투자는 이제 평생 하는 거다. 아, 네.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변액보험 상품 자체가 만들어질 때 장기 투자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해지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 경주에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걸 투자하는 데는 다 또 장점이 그만큼 있으니까 투자를 할 거 아니죠.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 제일 큰 장점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장점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이제 투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거기 따라서 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장 고점에 샀을 때하고 아. 가장 저점에 샀을 때하고 차이가 크게 없는 것처럼 아. 이익을 이제 실현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강제로 장기 투자를 시켜주는구나. 그렇죠. 강제. 강제 장기. 왜냐면 내가 개인이 하려면 사실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 선생님 같은 사람은 금방 또. 나는 금방 팔지. 5% 나면 무조건 나는 파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근데 이거를 보험이라고 이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다 보면 그건 장기 투자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예. 네. 내가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네.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유지한다는 생각하고 네네네. 가입하셔야 되는 게 하나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해주셨고요. 강제 장기 투자.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이제 적정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전문가들이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목표라는 게 내가 3년 후의 목표인지 뭐 10년 후의 목표인지 아니면 은퇴 자금에 대한 목표인지 이거에 따라서 예, 금융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10년에 10배 가능합니까? 아 그거는 10년에. 저라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10년에 10배. 나보고 정하라며. 난 10년에 10배야.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문 앞에서. 아 그런 것도 없는 거고. 네. 여튼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 목표 뭐 이런 것들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은퇴 자금으로 네. 내가 뭐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월 수입 대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 목표 수익이 몇 프로 나야 된다라는 네. 게 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거기 변액보험 공시지리 있습니다. 거기에 변액보험별 이제 펀드에 대한 10년 이상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수익률을 보고 아, 이 정도 수익률은 나의 목표 수익률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되겠다 하시면은 그 변액보험 상품을 선정하셔서 네. 가입하시고 오랜 동안 보유하시면은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보고 싶다. 나중에 끝나 보여줄게. 자 일단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네. 이제 목표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인 관리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뭐 직접적인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이제 변경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AI 펀드 뭐 관리 서비스처럼 수익률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놓고 본인은 본업에 충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니터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투자 이런 걸 좀 해주고 나는 그냥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검사만 한번 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AI 녀석 믿을만한 녀석 맞아요? 그 녀석이 그래도 뭐 크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 로보 어드바이저나 뭐 이렇게 AI 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애들 보면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엄청난 알파를 기록하는지는 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의 손해는 거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AI한테 맡기세요. 근데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AI가 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AI가 펀드 관리해주는 서비스처럼 음흠. 내부적으로 약간 수익률을 네. 실현할 수 있는 수익률 관리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어떤 의견만 제공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별도의 수익률 관리 서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저 좀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하니까 자산가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부자들 옆에만 잘 따라다녀도 맞아. 조금은 괜찮아. 네.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신대요, 그분들은 지금? 예. 저희 노리스 센터에서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세 가지 시장을 보게 되는데 네.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중과세로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소형 빌딩, 일명 꼬마 빌딩이라고 그러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이제 업종 종목을 담고 있는 뭐 섹터 펀드나 아니면 ETF 같은 거. 네. 예, 이곳에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시장에서는 네. 이제 고액 자산가의 자산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에 따라서 예, 상속세도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제 증액에 많이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보험 상품이 증여나 상속의 한 방법이 됩니까? 어, 그럼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보험료를 내가 열심히 내갖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 보험을 애들이 받는 건가? 뭐 그 방법도 맞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투자의 네. 시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대체하는 수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세금 때문에 건물의 반이 예, 철거된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세금 때문에 건물이 철거가 돼요? 예, 반이 철거됐어요. 완전히 철거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예. 세금 안 냈다고? 예. 아니 그냥 건물을 팔게 하면 되지 그걸 철거를 해요? 예, 사연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네. 예, 잠깐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예, 삼형제가 공동 소유한 예, 수백억의 예, 빌딩이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공동 소유? 예. 네. 그런데 이제 건물은 첫째가 소유하고 네. 예, 토지는 둘째, 셋째가 반씩 예, 소유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상속을 했냐. 아빠가 좀 그러시네. 그러니까 건물은 첫째가 그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둘째, 셋째가 반반씩. 그렇죠. 네. 예, 그런 와중에 둘째가 네.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둘째가? 예. 아, 그러면 그 둘째에 또 자식들이 있으면 글로 갈 테고 만약 둘째가 자식이 없는 상황이면 형제들한테 가나요? 아, 자녀한테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네. 근데 그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이 네.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어. 아까 이제 수백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도 꽤 많이 나오겠죠. 네. 예.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 자산이 없다 보니 상속세를 내지 못하니까 예, 국세청에서 이걸 공매에 붙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팔렸어요? 예, 공매를 붙여서 이제 시가의 한 70% 수준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전문 공매꾼들이 분석한 결과 이 지상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낙찰받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라 라는 부분을 이제 4년간의 법정 다툼 속에 예, 승소를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건물 반을 철거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와, 이야. 반을 지금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예, 구조로 여러 가지 했는데 네. 반을 철거해도 건물에 이상은 없다라는 결론 내리고 반만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꾼들은 네. 철거시키고 빈 토지로 제3자한테 낙찰가에 3배 가까이 되는 돈으로 팔았어요? 매각을 했습니다. 와. 그러지 새로운 사람은 거대한 이제 빈터에다가 신축 건물을 세울 수 있겠죠. 야, 첫째는 진짜 우울하겠다. 건물은 내 건데, 그죠? 그렇죠.
아, 근데 철거를 당했다는 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일반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려면 지상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험이랑 무슨 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은 흘렸어도 반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반만 가지고는 쓸 수는 없겠죠. 근데 결국은 전체를 다 잃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토지는 헐값에 넘겨지고 그다음에 첫째는 건물 전체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데 만약 둘째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를 대신한다면 충분히 토지는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나 자녀한테 이렇게 승계돼서 이제 삼형제 건물이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상속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미리 조금만 대비를 해놨다면 그죠? 아니 근데 그 보험금이 꽤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겠지. 예,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하고 나이가 드신 분하고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은 안 내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5억 내고 뭐 10억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건 완납했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뭐 언제 발생할 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납 보험료는 이제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달만 내고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종신보험의 매력으로 보면 되십니다. 야, 근데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 이거죠. 뭐 자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우리 주변에서 조금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뭐 영등포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예식장 건물을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예식장 건물주가 세금을 못 내다 보니 대신 건물을 세금으로 낸 거죠. 아, 그래요? 예. 건물만? 예. 건물하고 토지 같이죠. 예.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을 대하는 자세가 주린이,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예. 아, 하여튼 뭐 그런 여러, 뭐 상속과 관련해서도 이 보험이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계신 데가 헤리티지 랩? 예, 맞습니다. 헤리티지 랩인 거죠. 그리고 뭐 노블리지 약간 뭐 그건 뭐예요? 예, 메트라이프 내에 예, 자산가 분들 대상으로 서비스 해주는 곳이 이제 노블리지 센터입니다. 아, 노블리지. 그 안에 이제 개인 자산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헤리티지 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랩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주린이는요? 예, 헤리티지 랩으로 제가 환영을 하겠습니다. 얘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 왜요? 총 자산 지금 70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더 있어요, 더 있어. 더 있어? 선생님 오늘 하한가 맞았다면서요. 선생님보다 더 있어요. 네. 여기 가면 뭐 대체로 어떤 뭐 장점이랄까 아니면 어떤 뭐 서비스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헤리티지 랩에서는 고액 자산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의 유지 및 이제 승계까지 이제 발생하는 재반의 뭐 세무적, 재무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재무적인 목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주신다고 교육 같은 것도? 예, 교육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역시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네. 혹시 이게 3프로 TV를 보시고 연락했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좀 특별히 예,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요? 구체적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예,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모시자마자 좀 보험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오시겠죠? 네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법인 뭐 비즈니스 랩 여기서는 뭐 그러면 또 세무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시겠군요. 그럼요. 예,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예, 법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세무, 그다음에 노무, 그다음에 이제 법무, 특허 등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거리는 없지만은 한 번 정도 내가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하시는 기업 대표님 계시면은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은 네네. 아마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변액보험 공부하다가 지금 헤리티지 랩까지 쭉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우리 시청자 3% 시청자들에게 요거는 꼭 내 알려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잠깐 좀 드릴까요? 네. 변액보험 상품 자체에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보험은 보험만의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실한 캐시플로우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캐시플로우가 딱 막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험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면 그만큼 딱 막히는 거잖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틀린데요. 네. 보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축성 보험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방금 말씀드린 건 보장성 보험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한번 생각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제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베어링 자산 운용사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식 펀드가 네. 미국 주식형입니다. 그 미국 주식형 펀드가 아까 생명보험협회 이제 변액보험 공식 일시실에서 국내 펀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예, 거의 이제 33% 이상이 되고요. 작년에? 예. 1년 수익이요? 예. 33이래요. 예. 나한테 그래. 예,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묻어놓고 가시면은 네. 우리 베어링 자산 운용사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잘 이제 운영하지 않을까 네네네. 하는 부분이 저희가 매트라이프에서는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보험료를 뭐 100만 원을 한 달에 낸다고 치면 그중에 얼마를 그러면 이렇게 투자에 집어넣습니까? 이제 보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또 100만 원을 다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대충 예. 어느 정도예요? 예,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네. 예, 기본 보험료가 있고요. 네. 거의 추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다가 추가로 200% 내시게 되면 네. 뭐 일정 기간 떼고 그 아까 10년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제 떼는 부분이 확 축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변액보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기 투자했을 때만 그 부분이 부각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찍 해지를 하면 그저 훨씬 많이 손해를 그렇죠. 보는 거겠죠? 일찍 해지하면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못 시키지.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오래 계속 갖고 있다고 싫어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린이 우리 네. 이지선 제자랑 함께 2022년에 이 투자 상황부터 네. 지금 변액보험 얘기까지 헤리티지 랩까지 쭉 한번 네. 멀리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네. 좀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열린 마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험 혜택을 좀 받아봤어요. 아, 이미? 네. 아.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저희가 그 변액 수익률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아, 그쪽은 훨씬 더 낫구나.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들었고 저는 오히려 선생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요. 아, 혼자 자꾸 뭐 하지 말고 네. 아, 참 이렇게 가야 되나 변액보험으로 헤리티지랩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기? 예,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예. 역시 청담동이구나. 네. 네. 청담동 우리 며느리를 꿈꾸는 우리 이지선 제자와 함께 오늘 조영호 헤리티지 랩장님과 함께 변액보험 이야기 또 자산 배분 이야기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랩으로 해주세요.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랩이에요? 랩입니다. 댄스 가능합니까 그러면? 네, 댄스는 제가 기회 주시면 돼요. 기회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시청자들의 시각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회는 더 이상 안 드립니다. 네. 네. 자, 조영호 헤리티지 랩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고 저는 또 헤리티지 랩 한번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